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여행 중인 짱군의 가족. 신영만은 비경으로 유명한 다음 역에 내려서 구경하자고 제안하는데 결국 콩고물이라는 역에 내려서 경치를 즐기기로 한 짱군의 가족.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역이라서 경치가 끝내줍니다. 즐길 만큼 즐긴 짱군의 가족은 다음 열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시간표를 보니 다음 열차까지는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하고 배가 너무 고프다면서 벤치에 드러누워 버린 짱구. 그때 어딘가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역 구석에서 기모노를 입고 가부키 화장을 한 소녀가 떡을 구워 먹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냐는 신영만의 질문에 조용히 호수를 가리키는 소녀. 그리고는 떡을 먹고 가겠느냐고 묻는데 하나에 5,000원이나 하는 미친 가격이지만 떡을 먹기로 합니다. 떡을 석쇠에 올리는 소녀를 보며 찰떡구이가 맛있겠다고 하는데 그저 흔한 찰떡구이가 아니라며 음흉하게 미소 짓는 소녀. 부풀어 오르는 떡을 가만히 바라보던 짱군의 일행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신영만은 부장이 되는 환상을, 복미선은 멋진 남자에게 헌팅 당하는 환상을, 짱구는 액션 가면을 만나는 환상을 보게 되죠. 떡이 다 부풀어 올라서 터지자 환상은 사라지고 놀란 얼굴의 짱구 가족. 떡을 먹고는 있지만 복미선과 신영만은 넋이 나간 표정입니다. 그때 음흉하게 웃으면서 환상의 뒷이야기가 궁금하냐고 묻는 의문의 소녀. 떡을 더 먹으면 볼 수 있다는 말에 모두 더 먹겠다며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에 한껏 기분이 좋아서 흥분하는 짱군의 가족. 하지만 이내 떡이 터지며 환상이 사라지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미 배가 꽉 차서 부르지만 떡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의문의 소녀는 그저 웃으며 조용히 떡을 구워주는데 행복했던 환상은 점점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하고 괴로워하는 짱군의 가족을 보면서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좋아하는 소녀. 짱군의 가족은 서로 싸우는 환상을 보면서 환상은 폭발해 버리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남기며 서서히 사라지는 의문의 소녀. 짱군의 가족이 잠에서 깨 정신을 차리니 어느덧 기차에 다시 타 있는데요. 짱구 일행은 입에 콩가루가 묻어 있다면서 의아해하고 심지어 떡을 먹은 기억도 잃어서 속이 더부룩하다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배가 불러도 계속해서 떡을 굽는 모습이 마치 마약을 연상시키는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